자, 그래서 모니카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진행할 때, 모니카 통합에 기억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기억될 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모른다. 아니, 우리나라 모른다. 대통령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쵸?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절대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저께 발표났다니까요. 2016년도에 새롭게. 이거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허경영 공화대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셔도 이거 바뀌지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이 돼도 안 바뀝니다. 그 누가 돼도 대통령과는 무관합니다. 이해하셨죠, 어머님들? 전제가 그겁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차피 뭐 달라질 게뭐 있어. 그냥 애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예, 네, 달라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뭘 공부해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뭘 많이 해야 되고 뭘 적게 해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결국, 무니까 통합은 모든 것들의 변화의 시작과 출발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십시오. 자, 그럼 무니까 통합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시면요, 무니까 통합은요, 말 그대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머님들? 이게 뭘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와 이과를 통합한다는 건? 아,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 아니에요.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 괜찮아요. 다 잘하는 애가 어딨어요? 예? 예. 무니까 통합은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무니까 통합은요, 무니까를 통합하겠다는 건데, 그 이전에 문과와 이과로 나누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니까 통합은 간단한 거예요. 문과 이과 안 나눈다는 거예요. 문과와 이과로 안 나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과와 이과를 안 나누는 게 도대체 어떤 변화를 줄까요? 자, 그러면 문과와 이과를 왜 나눴을까요? 전 세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만 나눴다고 얘기하던데 왜 나눴을까요? 이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이게 교육의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이때까지가 국민공통 기본 교양을 배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고등학교 1학년을 졸업하면 민주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아, 무슨 투표도 잘할 수 있고 민주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고2와 고3은요. 이 고2와 고3 때 진로와 적성을 따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건축과 갈 애들은 좀 물리도 좀 깊게 하고 의대 갈 애들은 생물도 좀 열심히 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의 고등교육을 발굴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 나눴을까요? 나눌 때는 간단해요. 효율성을 위해서 나눈 거예요. 독일이 산업화 초창기에 이걸 나눠가지고 많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했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한 것이 일본이고, 그냥 그것을 우리가 아직도 그대로 따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쵸, 어머님들? 자, 그러니까 무니까 통합은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일단 머릿속에서. 소극적으로 이해하세요. 어머님들의 기준과 어머님들의 경험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이해하세요. 응? 안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네, 그분.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잘 계셔야 되겠죠. 자, 문과와 이과로 나눴단 말이죠, 그때. 예, 네, 그래서 어머님들 그 출석부에다가 문과 이과 나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어머님들? 어머님들 기억을 한번 다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2학년 딱 되면은 반이 배정됐잖아요. 몇 반이라고. 그리고 3월 달에 가면 뭘 나눠줬죠? 시간표를 주셨죠. 그쵸?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죠. 그쵸? 이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겁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이렇게 교육했던 겁니다. 쌤, 저는 이과이긴 한데, 좀 한국 고전이,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저는 선생님 문과라 경제학과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미적분에 좀 관심이 많은데, 미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쌤, 저는 문과이지만 물리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럼 이과를 갔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와 개인의 재능과 개인의 흥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나누지 않겠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문이과 통합이 뭔지 이해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시간표를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안 나누니까. 안 나눠서 시간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개인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택해야죠. 자,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듣는 거죠, 뭐. 학점을 이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이과 통합은 선택 이수제입니다. 자, 오늘 어머님들 이문 나가셔서 딴 데 가셔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문이과 통합은 뭐라고요? 선택 이수제.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교육부가 지금 예비 중3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갈 때 문과이과 나누지 말고 시간표 니들이 짜라 이런 거예요. 대학교처럼. 이해되셨나요? 느낌 이해되셨어요, 어머님들? 이거예요. 이 선택이수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선택이수제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촘촘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변화가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예요. 이거를 총체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문이과 통합의 선택이수제는 이 총체적 관계의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문이과 통합의 선택이수제가 됐어요. 그러면 제도와 정책에서 두 가지가 보장돼야 돼요. 뭐가 보장돼야 되죠? 불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선택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받아야 돼요. 어떤 학교는 경제를 선택하지 않아요. 지금도 문과인데도 경제라는 선택 과목이 없어요, 어머니들. 저희가 근데 학생부 종합으로 연세대 경제를 보낸 거죠. 2.33으로. 중등부 어머님들이라 역시 눈빛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세요. 이게,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이 밤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어머님들이 지금, 이게 뭔가 느낌이 아니, 2.33 학생부 종합으로 여고 학생을 연세대 경제를 보냈다면요. 이 집단은 신이에요, 신. 저희예요. 예, 아직도 그 기록은 기억에서 깨지지 않고 있어요. 예, 아르바이트 1년 넘게 하다 갔어요. 일단 대학을 보내놨으면 일을 해야죠. 아, 저희는 남들처럼 쫀쫀하게 명단 붙인 다음에 이렇게 뭐 상품권 5만원씩 주고 이런 집단 아니에요. 우리가 붙여줬으면은 네가 고마운 마음에 케이크라도 들고 와야지. 이게 당연한 생각이고요. 예, MIT 간에는 장장 6개월 미국 들어가기 전에 MIT 부튼에 있습니다. 올가에서 해서. 미국 들어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알바하고 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걔 꼼짝없이 6개월 동안 알바했습니다. 걔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방학 때 오면은, 이번에는 제가 바빠서, 이러면서 미리 전화합니다. 예? 그 학생들이 막 그 친구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 학생이 MIT니까. 기운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MIT를 못 갑니다. 근데 어쨌든, 예,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선택에 대한 어떤 기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어머님들. 그러면 영덕여고에서 경제를 지금 안 배워요, 어머님들. 자, 그런데 그럼 그 애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정말 독학의 코드로 보낸 거예요. 학과에 경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 동아리도 없거든요. 그럼 그 애는 결국 독서라는 것과 자기주도라고 하는 것을 학생부 속에 녹여야만 학생부 종합으로 붙을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통해가지고 어쨌든 보냈습니다, 걔를. 근데 만약에 선택 이수제 하에서의, 선택 이수제 하에서의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쵸, 어머님들? 지금이야 정해진 거니까, 경제 안 하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선택 이수제 하에서 만약에 경제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영덕여고을 들어간 학생들은 그러면 상경계 통과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때문에 걔들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을 많이 선택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심리학, 논리학 이런 것도 개설할 수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심리학과 논리학을 어디서 개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저 시골에 있는 학교는요. 절대로 개설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균등히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인터넷 강의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교과부가 뭐라고 발표했죠? 제4차 산업혁명기에 한국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온라인 강좌를 어떻게 주겠다? 열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선택 이수제 하에서의 교과부의 그 다음 수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확정적이고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